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소통하는 전시회가 고양시에 열렸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고양시 아랍누리미술관에서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주관으로 빛날 고향 장애인미술작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11명의 발달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작가와 함께 비장애인 작가까지 참여해 세상을 향한 소통의 폭과 경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상민이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또 상민이와 같이 노력해온 저에게도 작은 보상이 되는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같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독특한 색감과 터치로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그림 그리기를 하니까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장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그 여가 시간을 잘 못 보내는데 즐거움을 찾게 해주면 참 좋겠다. 또 앞으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적 영감을 다양한 도구와 기법들로 캔버스 위에 형형색색 표현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장애 당사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요. 앞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작품 전시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작품 전시회가 발달 장애인 작가들에겐 꿈을, 장애인 가족들에겐 기쁨을, 관람객에겐 힐링을 선물하는 소중한 통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